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계왕 TV입니다. 오늘은 시계의 중량과 착용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마 유튜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계 중량을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시계가 과연 얼마나 무겁나를 보여드리고 그 중량에 따른 착용했을 때 착용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스틸보다는 금통이 더 무겁거든요. 금시계가. 금시계가 근데 더 비싸죠. 비싼 게더 무겁다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는데 이걸 완전히 바꿔버린 게 뭐냐면 그 리차드 밀이라는 모델이죠. 뚜루비용이 탑재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막 테니스 스타들이나 뭐 미식축구하는 선수들이 경기 중에 착용을 해서 되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보통은 이 가벼운 시계가 더 착용감이 좋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어떤 그런 상식이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실게요. 지금 제가 소장한 것 중에 가장 비싼 시계고요. 중량이 지금 네 코가 빠져 있는데, 47g 정도 되네요. 248, 6.8g. 이건 착용했을 때 솔직히 손목에 무리가 좀 있기는 해요. 로즈골드 모델이고 오데마픽의 특징이 시계를 착용했을 때 굉장히 착용감이 좋거든요. 근데 이거 사이즈도 41mm라서 저한테는 약간 좀 오버사이즈. 저는 40mm 이하가 조금 더 맞기는 한데 아무튼 묵직한 만큼 손목의 피로도가 좀 빨리 올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정도 중량이고, 그 다음에 이 빅뱅 위블로 골드 모델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올금통 모델이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러버밴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올금통 플러스 세라믹이에요. 여기 가운데 블랙은 세라믹 부분이고 굉장히 43mm 무거운 모델인데 254, 56. 아까 이 모델이 236이었죠. 한 20g 정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20g 정도 더 나가는 것 같네요. 자, 이걸 착용했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무거운 만큼 피로도가 빨리 느껴질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그냥 걷는 것과 뭐 텀블러를 들고 걷는 것처럼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건 또 43mm거든요. 네. 지금 현재 한 코가 빠져 있고요. 이 정도 중량이라는 거. 이건 쳐다보면 진짜 묵직하고 어떤 포스는 있는데 조금 오래 착용했을 때 피로가 조금 더 빨리 올수 있겠죠. 당연히. 그 무게만큼. 되게 대중적인 데이데이트 모델이에요. 이거는 36mm고 앞에 시계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무게가 덜 나갈 거예요. 오, 거의 절반이네요. 그쵸? 124g. 이건 현재 세 코가 빠져 있고요. 금통임에도 불구하고 착용감이 좋다는 게 그래서일 거예요. 이게 또 구형, 이건 구형 모델이에요.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 금이 비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신형 모델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거든요. 중량이. 그래서 아셔야 돼요. 구형이 신형보다 착용감이 좋은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서브마리노도 그렇고 금통 스틸 할것 없이 중간에 꽉차 있는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의 차이입니다. 중량 보셨죠? 자, 이 브라이틀링 금통이 콤비 말고 특히 금통이 중량을 아끼지 않기로 되게 유명해요. 중량. 이건 현재 러버밴드를 따로 정식 러버밴드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거 가죽밴드 디버클 골드 모델은 조금 더 무거울 거예요. 125g. 러버밴드인데도 그렇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디버클을 착용했을 때,
버클이 어디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디버클 들어있거든요. 이게 정식 디버클인데 디버클 무게도 꽤 많이 나가요. 원래 이 무게를 디버클이라는 건 이렇게 연결 고리가 붙어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핀버클은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시계를 차고 빼실 때 40g 정도가 더 추가가 되네요. 물론 핀버클 무게도 있으니까 오롯이 40g을 더하지는 건 아닐 거고 또 손실이 조금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브라이틀링 올금통 모델은 진짜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브라이틀링은 기본적으로 가죽줄 모델이 오더가 되고 스페셜 오더를 하셔야 이게 올금통 모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들어봐도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223g. 네, 무겁죠. 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223g 몇 개게 285? 스펀지 모기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 스펀지가 40g 정도 되네요. 246. 이게 아까 250대였죠? 254. AP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네요. 이건 현재 풀코로 깨져 있기 때문에 223. 다른 울금통이랑 비교해서 조금 다른 거는 지금 한 코씩, 세 코씩, 네 코씩 빠져 있으니까 이건 그래도 사이즈가 그러니까 저한테 좀 맞는 사이즈라 이렇게 피로도가 높지는 않아요. 브라이틀링이고요. 자, 이거는 구형 펩시 모델 1675라는 모델인데요. 체게바라가 찾아서 되게 나중에 따로 리뷰해 드릴 거예요. 이게 착용감이 진짜 좋은 게 지금 나오는 신형보다 훨씬 가벼워요. 101g. 네. 이게 참 가벼운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게 진짜 이거 진짜 가벼워서 좋거든요. 나풀나풀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묵직한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18g짜리 리차드밀 시계 트로비용 그거 보고 제가 진짜 놀랐는데 지금 시계 중량과 착용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까르띠에 엑스라지 모델이고요. 산토스, 일반 산토스 아니고 산토스 100이라고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이것도 무게감이 상당해요. 금통은 아니고 콤비인데 200g 넘죠. 205g. 205g이면 아까 데이데이트가 200g이 안 됐었죠. 이 친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앞에 금통보다도 더 무겁네. 콤비인데. 네. 그리고 이것도 한덩치 하는 녀석이에요. 이것도 따로 리뷰할 건데 크로노맷 B01 모델이죠. 이거는 크로노맷 구형 모델. 이거는 신형 B01. 이거는 무브먼트가 벨주라는 브랜드 무브먼트를 채용해서 한 거고 이거는 자사 무브먼트가 들어간 건데 43mm이고 이것도 포스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시계가 대명사가 브라이틀링이거든요. 이 친구도 한번 꽤 묵직하거든요. 이게 올금통이면 아마 어마어마할 건데 이거 봐, 221g이면 와, 이건 콤비인데도 금통이면 더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오, 221이면은 야, 여기서 웬만한 금통만큼 나가네요. 240. 204. 이거는 현재 두 코가 빠져 있고 브라이틀링도 두 콩과 세 코가 빠져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 태그오이어, 제가 정말 좋아했던 브랜드 태그오이어 링크 시계인데요. 이것도 이제 손흥민이 착용하는 또 신형이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 43mm이고 시인성이 좋고요. 개인적으로 링크 모델은 제가 진짜 최애 중에 하나입니다. 구링크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신형 링크도 좋아요. 이거는 스틸이죠. 지금 갖고 있는 유일한 올 스틸 모델. 이것도 180, 꽤 묵직하네요. 물론 소재가 금이면서 무거운 것과 스틸이면서 무거운 것과는 다른데 너무 가벼운 거는 또 가벼움의 미학이 있지만 또 너무 나풀나풀 거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제랄드 젠타
아시나요? 이 로얄오크랑 파텍 필립이랑 뭐 유명한 시계 디자이너인데 제랄드 젠타라는 브랜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체 브랜드. 플래티넘이라서 이것도 되게 얇은데 무게감이 좀 있을 거예요. 가볍긴 가벼워. 이게 스틸보다는 훨씬 무거워요. 왜냐면 플래티넘이거든요. 써있죠. 플래티넘이라고. 특이하게 생겼죠. 네, 따로 리뷰 한번 할게요. 자, 오늘은 시계의 중량과 착용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차후에는 이것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자잘하게 감기는 것과 이렇게 길게 감기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착용감이 또 다를 수 있는데 무게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무조건 신형이 다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신형이 더 금이 많이 들어가서 뭐 금이 많이 들어간 건 좋지만 무게가 또 많이 나가는 것보단 적게 나가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거잘 아시고요. 즐거운 시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